드디어 이천에 왔습니다. 혹시 이천이라는 도시 이름의 유래를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이천 뭐 도자기 말고는 예. 잘 모르겠어요. 흙이조와 예로부터 도자기의 명산지로 알려진 이천. 쌀이 맛있기로도 유명한데요. 이름에도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이섭태천. 이 네 글자에 이와 천을 따와서요. 그래서 이천이라고. 교수님, 근데 네. 이섭태천이 무슨 뜻이에요? 거기까지. 네, 자막으로 아주 잘 나갈 겁니다. 예, 아니 농담이고요. 학문과 덕을 쌓고 몸을 기르게 되면 네. 천하가 이롭게 된다. 그런 뜻이죠.